있습니다. 목포시의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조성했다고 하는 숲들은 한결같이 혈세를 어떻게 썼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2020년 추진한 대양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현장입니다.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 10억 원의 예산을 만든 뒤 절반인 5억 원을 오감수변공원에, 나머지 5억 원은 대양산단에 투입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가져와서 뭐 우리 목포시 전역에 많은 나무들을 심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양산단 도로변 1.2km 구간에는 나무 2,891그루를 심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돈을 써서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했다는 흔적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역시나 숲이 없습니다. 한여름 이파리 하나 없이 기둥만 서 있는 나무. 고사한 지 꽤나 시간이 지난 나무 등이 쉽게 눈에 띕니다. 사후 관리도 안 돼 울창하게 우거진 것이라곤 칡덩굴밖에 없습니다. 사면에 그 칡이 조금 있는데 일단 제거를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에 굉장히 그 폭염하고 그 가뭄이 드러나서 스트로브 잣나무, 가시나무 등 키가 큰 교목 1000그루를 심었는데 확인된 것만 40%가 고사했고 관목도 5분의 1이 죽었습니다. 대양산단 땅에 암반이 너무 많아 나무 생장이 좋지 않다는 것이 목포시의 입장. 목포시 설명대로 부실한 식재 기반이 근본적인 문제라면 앞으로도 나무 고사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는 연말부터는 어떻게 관리할지 미지수입니다. 조만간에 목포에 내려가서 현장을 보고요. 담당자를 만나보고 상황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저 나무를 심기만 할 뿐. 나무가 말라 죽으면 가뭄 때문이라고 하늘을 탓하고 하자 보수하면 된다는 행정 편의주의 속에 미세먼지 차단숲은 혈세만 쓴 허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